안녕하세요, 딩딩입니다. 자, 제가 와우 헤드를 보다가 엄청난 소식을 발견해서 급하게 녹화를 켰습니다. 보시죠. 대박이에요. 9.2.5 패치에 진영 통합 던전 공격대 및 PVP 적용 예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라호드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자, 요약을 해주셨는데 와우헤드에서 길드는 계속해서 단일 진영으로 유지되며 무작위 대진 역시 동일 진영으로만 가능하게 유지됩니다. 다잘로 전투, 얼음원과 성체처럼 특정 진영에 따라 다른 구성을 지닌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공격대, 던전 및 평점제 PVP의 진영 통합이 적용됩니다. 우선 격전의 아지로스 자체가 얼라호드의 전투기 때문에 그런 예외는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예외 처리. 파티 찾기 기능 역시 진영 통합이 되나 파티장은 원한다면 동일 진영만 받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허. 배틀태그 친구 추가가 되어 있거나 진영 통합 와우 커뮤니티 내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파티의 상대 진영 유저를 직접 초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라호드 둘 다 파티를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상관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자, 블리자드가 얘기한 오피셜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얼라이언스와 호드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제한하는 규칙의 절대적인 존속 여부를 두고 많은 플레이어분이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진영 분리로 절친한 친구들이 함께 플레이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속한 진영 때문에 선호하는 파티 콘텐츠를 즐길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죠. 특히 우리나라는 그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비율이 너무 차이가 커요. 그죠? 하지만 이런 단점들은 워크래프트, 오크와 인간부터 시작된 워크래프트 세계관의 핵심 요소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적 아래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참 신기한 게도 바로 지난 방송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를 물어보셨어요. 얼라이언스와 호드가 같이 게임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 와우의 근본이 얼라이언스 호드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오크와 인간처럼 그럴 일이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일주일도 안 돼서 갈아엎는 오피셜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자, 그렇지만 어느 호드 대족장이 한 말이 있죠. 역사는 바뀐다. 누가 한 말이에요?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현재 저희 개발팀은 얼라이언스와 호드가 파티 구성하기를 통해 파티를 만들어 던전과 공격대, 평점제 플레이어 간 전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일 진영의 플레이어끼리 파티를 구성한다는 전제 아래 제작한 코드와 콘텐츠 분량만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아, 고치기가 진짜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게 예외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코드가 막 엄청날 것 같은 까마득하다. 저희도 마음만 같아서는 가능한 한 빨리 이 기능을 출시하고 싶지만 바꿔야 할 부분이 워낙 많아 영혼의 끝 콘텐츠 업데이트 이게 9.2 얘기하는 거거든요. 출시 전에는 완성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신 테스트를 거쳐 후속 패치인 9.2.5 업데이트에 일부로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공개할 정보와 더불어 영혼의 끝 출시 이후 공개 테스트 서버에 적용될 실제 기능에 대한 여러분의 피드백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PTR 테스트 많이 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자, 보면 새로운 기능의 규칙은 두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수립되었습니다. 체계적인 인스턴스 게임 플레이에 집중하기. 던전과 공격대 평점제 플레이어 간의 전투는 진영 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분들의 가장 큰 근거였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파티 구성하기가 필수이기 때문에 사회적 장벽이 플레이어의 게임 경험에 제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곤 했습니다. 그렇죠. 될 수 있는 한 부가 기능으로 만들기. 게임 내 설정과 플레이어의 환경 관점에서 극복해야 할 난관은 바로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진영 적대감의 산입니다. 저는 이중첩자로서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양쪽 진영을 다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참 없었어요. 제가 방송하는 중에는. 근데 얼라이언스 하고 있으면은 뭐 얼라이언스 하고 있네 이러고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었겠죠. 아무튼 플레이어 여러분께 진영 분리의 한계를 넘어 공동의 적 앞에서 힘을 합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지만 공동의 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군단 때 했던 군단들, 악마들
이러한 변화에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강요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새로운 기능의 방향성은 언제까지나 플레이어의 선택지를 넓히는 데 있습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공찻 안 열려서, 얼라이언스는 안 열려서 코드 캐릭으로 가야 하나 이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안 열리니까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콘텐츠를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여 저희는 아래와 같은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상대 진영 소속이지만 배틀태그나 실명 아이디로 등록된 친구가 있다면 바로 파티로 초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는 와우 커뮤니티에 소속된 구성원도 초대가 가능합니다. 파티찾기에서 신화던전이나 공격대 평점제 투기장 전장 파티 구성하기 기능을 이용할 경우에는 양측 진영 모두 파티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파티장의 의사에 따라 같은 진영 구성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길드의 단일 진영 제한이 유지됩니다. 또한 영웅던전이나 연습전투, 무작위 전장 같은 무작위 상대찾기 활동 역시 동일 진영 제한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두 가지 요소 모두 진영에 따른 압박감이 덜한 콘텐츠이기 때문이며 무작위로 오크를 나이트엘프가 있는 파티에 넣어 상술한 부가 기능으로서의 성격을 해치는 상황을 연출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크를 나이트엘프가 있는 파티에 넣어 말이 좀 웃겼어요. 같은 파티에 소속되어도 야외 필드에 있는 동안은 지금처럼 상대 진영 구성원이 아군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모드 온오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이고 다만 파티의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파티 대화. 오케이. 이후 던전이나 공격대에 평점제 플레이어 간 전투에서 입장하면 모든 구성원이 아군으로 간주되고 전투 중 서로를 돕거나 전리품을 교환하거나 공유 업적을 획득하는 등 진영 구성원이어야 하지만 할 수 있었던 전면적인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저 여기서 감동 먹어도 되나요? 제가 뭐 방송할 때 예를 들면 호드에 판금이 부족해서 얼라이언스로밖에 돌 수 없거나 뭐 하여튼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항상 그 좀 답답해했던 것들 여러분들 또한 뭐 호드 캐릭이 없어서 참가하지 못했던 또는 반대로 얼라이언스 캐릭이 없어서 오지 못했던 그런 경우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너무 좋아. 플레이어 여러분 모두의 기대를 만족하는지 원활한 경험을 위한 조건을 갖추고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오늘 사전 발표의 주된 목적입니다. 저희의 피드백을 바라는 거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제가 읽는 이 글을 보시고 많은 의견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격대, 신화 쐐기, 플레이어 간 전투 평점 높이기 같은 콘텐츠는 단일 진영 파티든 진영 통합 파티든 구분 없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기능은 낭만 인스턴스에서도 적용되며 이게 우리는 낭만이죠. 모든 레벨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좋아요. 다만 현재 진영 통합 파티로 입장이 불가능한 기존 인스턴스가 몇 가지 존재하는데 다자알로 전투와 십자군의 시험장, 어르마가 성체, 비행 포격선 전투 기억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특정 진영에 집중된 요소가 포함된 몇 가지 콘텐츠는 진영 통합 파티를 지원하도록 제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죠. 워크래프트의 근간을 이루는 법칙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읽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걱정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와우를 한 지가 2016년부터 했으니까요. 17, 18, 19, 20, 21, 22, 6년 차인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17년 정도 하신 오리지널 때부터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단 1도 안 했어요. 왜냐면 이게 워크래프트의 근간이니까 얼라이언스와 호드와의 전쟁 이걸로 시작을 한 거니까 이거를 결정하게 된 거는 엄청나게 큰 심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뭔가 변화를 이렇게까지 크게 주다니. 근데 그렇죠. 약간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냥 우리가 파티를 각오할 거는 좋지만 와우 전체의 성격상 얼라이언스 호드가 이제 크게 의미가 없고 그로 인해서 생겼던 모든 스토리들이 뭔가 의미가 없어지면서 허탈하시거나 약간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합니다. 저도. 아무튼 블리즈컨 2019년에서 참석자분께 진영통합 플레이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시 저희는 얼라이언스와 호드에 불리는 점점점 워크래프트를 워크래프트답게 만드는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답변을 드렸대요. 예, 참 그렇네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지나치게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얼라이언스와 호드라는 정체성이야말로 워크래프트의 주춧돌입니다. 분열과 충돌이 그런 정체성을 잃었던 시기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 워크래프트 3 시절부터 얼라이언스와 호드가 점점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협력하는 모습을 지켜봐왔습니다. 악마를 같이 군단을 처치하는 그런 입장에서요. 아제로스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 기존 워크래프트의 영원의 끝이라는 장에서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죠. 더욱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두 진영이 의기투합했던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게 의기투합하고 왜 바로 갈라서는 거야? 같이 판다리아를 발견했지만 뭔가 서로 욕심내서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가 하면 군단도 실컷 같이 싸웠는데 그놈의 아제라이트가 나오면서 싸우게 되고 왜 그랬던 거야? 참 그게 약간 인간의 본성 같은 거를 게임에 묻어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저희는 이 변화가 오히려 진영 정체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젠 플레이어가 개인적인 선호와 친구들이 있는 진영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기분을 느낄 일 없이 이건 진짜 중요한 말이다. 본인의 마음에 드는 가치와 외형, 캐릭터를 가진 진영을 플레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룩변 탈건러들이 가장 자주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건. 그냥 본인 마음에 드는 캐릭터로 플레이를 하고 싶고 원하는 캐릭터에 원하는 룩변을 입히고 싶고 원하는 탈것을 타고 싶은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격전의 아제로스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 이후로 얼라이언스 허드는 불편한 휴전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여전히 두 진영은 분리되어 있고 어둠 땅에서 일부 수장들이 협력까지 하고 있지만 각 진영의 수많은 구성원들은 절대 서로를 용서하거나 전쟁 중에 겪었던 참상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이나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만큼 갱 그레이메인에게 공감하는 사람도 응당 있기 마련이고 이런 사고방식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맞죠. 하지만 줄거리 자체가 협력을 해서 중대한 위협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플레이어에게는 스스로 결정할 힘을 주는 것이 맞겠죠. 자, 아무튼 이번 발표와 더불어 향후 9.2.5 공개 테스트 서버에 추가될 진영 통합 플레이 기능에 대한 많은 의견과 피드백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아제로스에서 뵙겠습니다. PTR 이번에 참가를 꼭 해봐야겠어요. 9.2.5. 9.2가 머지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테스트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한 두 달 정도 후면은 나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다음 확장팩에서 10.0 확장팩에서 용군단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용군단에 관련된 스토리가 또 공동의 적이라는 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드네요. 그러면 이제 9.2.5에서 이런 패치가 한번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10.0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글만 읽는 영상이지만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요. 제가 진짜 양쪽 진영 파티를 운영하면서 같이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이고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 또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의견도 한번 듣고 싶어요. 자, 아무튼 오늘 간단하게 영상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거 링크를 더보기나 댓글에 넣어둘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9.2 PTR 관련해서 또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이건 이 다음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